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폭증세 속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7,148명, 경북이 5,2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1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은 구미에서 1,066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는 등의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대구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를 중단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 패스와 청소년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에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즉시 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 2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후 한 달 동안 대구 지역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자가진단 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가 이뤄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금주에 등교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돌봄 학생들에게 선제검사용 자가진단 도구를 배부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 개학일에는 대구 지역 전체 학생 28만여 명에게 자가진단 도구를 한 개씩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2주차부터는 학생당 2개씩, 교직원당 1개씩을 매주 배부해 학교 생활 중 검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선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내 자가진단 키트 검사실도 만들어집니다. 2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입니다. 이틀째 17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다음 달까지 하루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의 예상보다도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5만 명의 독일과 13만 명의 러시아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의 경우는 6만 명을 앞지르면서 전 세계에서 1일 최다 확진국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방역당국은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정점을 찍고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행 시기가 늦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확진자가 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나오는 영국은 이미 백신 패스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달 말부터 없앴고요. 또 그동안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미국도 지난 1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마늘과 양파 등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월동작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두 달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8.7mm로 평년의 17% 수준인데요. 일부 지역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일직면의 한 마늘밭. 바짝 마른 밭두렁엔 푸석푸석한 흙이 날립니다. 잎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놓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 피해를 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눈비가 자연적으로 와줘야 되는데 안 와줘가지고 걱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인력으로는 아무래도 하늘에 도움만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비만 바랬는데. 이번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은 8.7mm. 안동 지역의 경우 비는커녕 눈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은 0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mm, 평년 63mm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월동작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월동 작물 이제 마늘 향파의 경우에 지금 위에 이제 피복한 요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흙을 덮어가지고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최우선이고, 추비를 하실 때 물에 희석해서 관수 겸 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관수를 하실 때는 낮에 온도가 이제 상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관수하시면 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겨울 가뭄,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학생 수가 40% 넘게 줄어든 경북은 문을 닫는 학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땅히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 곳도 많았는데요. 이 폐교를 추억과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 있습니다. 정혜지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옛 풍서초등학교. 지난 2016년 이후 계속 방치됐던 공간이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교실과 복도는 조선시대 문서와 유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은 이 박물관의 자랑입니다. 단군시대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주요 인물과 문학, 동식물 등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의 백과사전처럼 나열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운별로,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그래서 끝말 이어가기 사전 형식으로 편찬된 책이 대동운부군옥이에요. 한동안 비어있던 안동중학교 분교도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리랑 등 20세기 근대 영화 자료가 추억을 자극합니다. 최남도 박물관장이 4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유물을 무료로 공개한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그 유물들은 책하고 영화 자료가 좋은 게 많은데, 특히 영화 자료는 아마 전국에서 보기 힘든 자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홍규에 대한 그 영화 자료들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리랑 자료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러한 유일한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그 경찰들이, 순사들이죠, 순사들이 전부 다 전단지를 압수하고 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일제시대 책 속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아리랑 전단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폐교의 변신,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으며 안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례지입니다. 메타버스 수도를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자문단은 산업과 문화, 관광, 교육, ICT 분야에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CEO 등 4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경북의 메타버스 전략 과제를 기획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연동시킨 플랫폼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24년이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9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는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거 관련 규정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 이후 두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점자 블록 등 13개 중점 관리 구역에 방치되거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해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업체는 한 대당 수거료 8천 원과 함께 별도의 보관료를 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